65회 충북예술제가 개막했습니다. 예술로 하나, 단양에서 영동까지라는 주제로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펼쳐집니다. 문화다이어리 유소라 기자입니다. 청남대에서 축제의 서막을 알린 충북예술제. 충북예총은 6일 전시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관람객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 진천 초평의 고요한 풍경부터 충주 수주팔봉, 단양 사이남의 사계절을 담아낸 충북의 산화 전시입니다. 충북의 곳곳에 작품 산화를 작품화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이남서부터 시골 곳곳에 정감 어린 마을까지 그 우리 심성이 담긴 우리 고장의 작품들을 기획해서 충북사진작가협회와 건축가협회는 2층에서 회원전을 열고 한층 깊은 작품 세계를 선보입니다. 캔버스를 가득 채운 밝은 에너지와 즐거운 상상력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조금 느리지만 저마다의 속도로 자신만의 세상을 담아낸 특별한 작품들입니다. 저같이 중증 장애인들이 그림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제 중심 잡기도 힘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러는데 취미 활동으로 그림을 그리다가 보니까 이렇게 또 전시를 또 하게 되는 이런 또 뜻깊고 좋은 자리에. 충북예총 산하 10개 협회별 공연과 전시는 청주예술의 전당과 청남대, 청주아트홀 등에서 펼쳐집니다. 도내 11개 시군 예총도 각 지역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행정구역을 떠나서 11개 11개 군이, 11개 시군이 그 문화예술로 하나가 되는 이야기를 조금 생각한 것이고요. 그래서 충청북도의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그 예술 활동으로 전체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경쟁력을 좀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세기 역사를 훌쩍 넘겨 지역의 문화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한 65회 충북예술제. 일상을 문화예술로 물들이는 순수예술의 향연은 오는 12일까지 이어집니다. 문화다이어리 유소라입니다.